이 비디오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W221의 앞차축에 있는 에어 서스펜션 모듈을 교체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 비디오에서 보이는 대로 지시사항을 정확히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어 서스펜션 모듈에서 작업할 때는 시동기를 반드시 빼야 합니다. 에어 서스펜션 모듈을 교체하려면 차량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공구와 장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포장에서 서스펜션 스트럿을 꺼내십시오. 조립 지침을 읽으십시오. 에어 서스펜션 모듈을 설치 지침에 대해 확인하십시오. 에어 서스펜션 모듈을 분해하기 전에 차량 높이를 측정하십시오. 휠 허브의 중심에서 날개의 아래쪽 가장자리까지 측정하십시오. 결과를 기록하십시오. 다음으로 차량을 잭으로 올리고 바퀴를 제거하십시오. 서스펜션의 손상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진단 장비를 사용하여 시스템에서 압축된 공기를 배출하십시오. 압축 에어 시스템에서 작업할 때는 적합한 보안경을 쓰십시오. 주의! 압축 에어 라인을 분해할 때 남은 공기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블라인드 플러그로 라인을 고정하십시오. 에어 서스펜션 스트럿에 고정된 브레이크 라인 홀더를 제거하십시오. 서스펜션 스트럿에 전기 플러그인 연결을 주의하여 분리합니다.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여 높이 센서 연결 장치를 분해하십시오. 적합한 장치를 사용하여 상부 제어 암에서 볼 조인트를 분리하십시오. 너트를 다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에어 서스펜션 모듈에서 두 개의 하단 고정 나사를 제거합니다. 일단 하단의 두 개의 나사가 제거되면 하단 제어 암의 볼 조인트에서 에어 서스펜션 모듈을 당길 수 있습니다. 일단 스트럿 타워의 너트를 풀고 제거하면 에어 서스펜션 모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서스펜션 스트럿을 고정하십시오. 에어 서스펜션 모듈을 제거하십시오. 부품을 설치할 준비가 끝날 때까지 안전 라벨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새 에어스프링 모듈을 위치시키고 새 자체 잠금 너트를 사용하여 스트럿 타워의 볼트로 고정하십시오. 하부 제어 암의 볼 조인트에 서스펜션 스트럿을 위치시키고 새 나사로 고정하십시오. 주의! 스트럿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정 나사를 제조업체의 사양에 맞게 조입니다. 허브 캐리어에서 상부 제어 암용 볼 조인트를 장착하십시오. 주의! 새로운 자체 고정 너트를 사용하십시오. 새로운 케이블 끈으로 브레이크 라인을 위한 플라스틱 홀더를 서스펜션 스트럿에 조이고 브레이크 라인을 조이지 않고 제 위치에 놓습니다. 서스펜션 스트럿의 전기 플러그를 차량에 연결하십시오. 케이블이 올바로 놓여있고 고정 클립이 정확하게 위치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높이 센서 연결 장치에 볼트로 고정합니다. 일단 에어 서스펜션 모듈이 성공적으로 설치되면 휠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지정한 조인 토크를 준수해야 합니다. 새 오링을 포장해서 꺼내서 흰색 캡을 버리고 차량의 압축 에어 연결부에 오링을 장착하십시오. 새 오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십시오. 압축 공기 라인을 에어 서스펜션 모듈 위에 놓고 제조업체가 지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볼트를 조여줍니다. 주의! 에어 서스펜션이 감압되는 동안 리프팅 장비에서 차량을 내리지 마십시오. 차량이 땅에 닿을 때까지 차량을 내리십시오. 차량이 400mm의 측정된 높이에 서기까지 리프팅 장비를 내리십시오. 차량을 시동하고 적어도 2분 동안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 온보드 시스템에서 높이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 조종석에 차량이 상승 중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일단 올리기가 완료되면 리프팅 장비에서 차량 전체를 내립니다. 봉인 무결성을 위해 압축 에어 연결을 점검하십시오. 적합한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교체 과정 중에 느슨해진 모든 나사산 연결부를 제조업체 사양에 맞게 조입니다. 서스펜션 부품으로 작업한 후에는 항상 차축들을 정렬하십시오. Bilstein. Drive the legend.